27살 직장인 이소현 씨는 서울 강서구의 전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료, 인터넷 가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전세 사기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집 찾는 것부터가 부담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계약서를 제대로 쓰고 있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진짜 안심할 수 있는 매물인지도 모르겠고, 진짜 간신히 모아놨던 돈까지 다 날려버릴까 봐. 20-30대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건 임대차 계약 지식이 없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정보 비대칭이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 부동산 플랫폼 업체는 플랫폼의 역할을 단순 소개로 그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매물 확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책임 중개 서비스인데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검증한 후 중개법인 자회사를 통한 계약서 공동 날인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매물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해서 중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예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검증했다는 것을 공동 날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또 청년이 많이 찾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보여줍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대처를 해주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영역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거니까 사회적 비용을 뭐 줄여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부동산 플랫폼의 영역 확대에 대해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플랫폼 기업이 자본을 앞세운 직접 영업으로 골목 상권을 침범한 것이라며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